여기도 좀 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시장이 뭐 워낙 좀 늘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리포트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시황 쓴 사람들도 고충이 있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설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럴 때는 리포트를 안 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안 내면 또 밥벌이가 안 되니까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그 리포트가 있는데요. 아마 기저효과를 가지고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자 그저 멍하니 전자만 바라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리포트를 읽어봤더니 이것저것 볼 거 없이 삼성전자만 바라보자.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적이 그 뉘앙스의 리포트가 되겠고요. 롯데케미칼 4분기 계속해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 시즌이 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겠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 지표가 중요하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초읽기라고 하는 리포트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리들을 좀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로존 중심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로존 쪽에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11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50.33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50.3. 그래, 이건 이제 기준점 50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강해지면서 글로벌 경기 하강이 마무리된 모습이다. 독일의 부진과 함께 경기 침체 가까운 흐름을 지속한 유로존에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하는데요. 11월 유로존 PMI는 46.9로 시장 예상치인 46.4를 웃돈 가운데 신규 주문과 재고의 스프레드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 이건 뭐 그렇다면 이제 리스타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지표가 혼조되면서 PMI 반등세가 꺾였던 9월과 다르게 독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독일과 유로존의 회복 시그널은 이어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유로존 부진으로 사이클을 지속한 글로벌 경기는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이 또 땡겨줄지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신규 주문 지수가 8월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재고 지수는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역시 글로벌 경기 반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제조업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국가들이 경기 반등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자는 건데요. 제조업, 수출,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재고 사이클 회복에 따라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경기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독일,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와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제조 강국에서 PMI와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이 7월 PMI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PMI는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독일, 한국, 대만에서의 회복세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주가가 올라가야 할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PMI는 9월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고 11월 PMI는 49.4. 아쉽게 기준치 밑에네요. 그렇죠? 살짝 올라갔다 합니다. 재고 축적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역 물량 회복이 기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반등 역시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으면 이것도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주가는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납니다. 일단 뭐 글로벌 경기 회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